약간 여기까지 갔냐 벌써? 다 먹었다. 골드큐? 아니다. 근규다. 근규 아닌데? 저, 시끌 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 미분의 시작입니다. 변화율이 미분이니까요. 야, 미분한데 이제. 아. 자, 뭐 미분이란 단어는 좀 뒤에 나올 테고 그 지금은 그냥 변화율 위주로 봅시다. 미분 개수 뭐 이런 의미로. 평균 변화율은 뭔가? 자,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등산로가 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FX가 이제 등산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A에서 힘들게 힘들게 등산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어, B까지. 네. 그럴 때 친구가 전화가 와서 뭐 하냐? 그래서 등산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파른 데를 올라가느냐. 그래서 가파른 경사는 모르겠고 여기서까지 가는데 10초가 걸렸어. 10초가 걸렸는데 높이를 아까에서부터 재보니까 20m가 갔어요. 그럼 1초에 2m씩 올라간 거겠죠. 맞나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런 평균적인 순간적으로 여기가 가장 여기가 뭐 더 가파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10초 동안에 나는 20m를 올라갔어. 그 다음 이걸 X축으로 생각하면 X의 변화량 애초에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의 시간의 차이 델타 X와 변화량 Y의 변화량 델타 Y를 가지고 변화율, 평균적으로 나는 10초에 20m를 등산을 했어 를 어떻게 표현할까? 1초분에 2m를 등산했어 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증가되는 변화량을 가지고 이 부분을 표현을 해보게 되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적으로 변화된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이렇습니다. 10초? 다 배운 거죠. 엄청 쉽죠. 그런데 AB라는 형태에서 이름을 조금씩 지정을 해주면 그 변화된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니까 X좌표로 볼 때는 B지점 큰 데서 작은 걸 빼가지고 X의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Y의 변화량은 그 B에서의 함수값 A에서의 함수값의 차이인데 여기서 보면 B가 뭐다? B는 내가 시작 출발한 지점에서 10초만큼 더 지나간 시점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B 자리에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 시기에는 더 이상 B가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A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A 더하기 델타 X랑 FA의 차이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증분, 델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아래쪽 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뭔가? 자, 함수 fx가 x 값이요. a에서 b까지 변할 때, 방금 그림에서 봤죠? x의 증분 델타 x, 증가량. 난 10초 동안 등산을 했고요. 그동안 그 산의 등산 고도가 20m 올라갔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너는 얼마나 시간에 따라서 등산을 하였느냐? 그러면 x분의 y로 표현하는 게 뭐다? 한글 이름으로 평균 변화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b-a, x의 차이, 이 델타 x고요. y의 차이, 델타 y고요. 이 델타 y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델타 y가 뭐다? 함수 값의 차이다. 그 다음 방금 앞에서 보았듯이 이거는 fb하고도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0초가 걸렸고 여기서까지 등산하는데 20m를 올라갔다. x분의 y, 델타 x분의 델타 y죠.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뭡니까? 기울기. 기울기죠. 그럼 이 구간에서의 기울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뭐다? 그 구간에 대한 기울기다. 맞나요? 그런데 등산을 하는데 등산로가 널뛰기를 하고 있어. 개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친구가 전화 와서 너 뭐하냐? 등산한다.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10초, 여기서까지는 5m,
그래서 너 얼마나 가파른 데 가느냐. 10도 동안에 5m 올라왔어. 우와 대파 펴는 데 가네.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닌데 막 욕 나오죠. 장난하나. 네가 와보면 그 소리 못할 텐데. 그게 표현이 안 돼요. 왜? 평균 변화율은 10초분의 5m 델타 X분의 델타 Y만 표현되기 때문에 막상 그 전화로 너 등산 어떻게 하고 있냐 했을 때 그 친구가 듣는 대답은 뭡니까? 파란색 경사인 기울기 2분의 1만 듣겠죠. 그래서 안에 내용물이 아니라 평균 변화율보다 기울기만 전체적으로 시간에 따른 전체적인 기울기만 알려주는 거지 그래프가 꼬불꼬불한지 직선인지 곡선인지 그거는 모르겠다. 평균 변화율이야. 마이너스일 수도 없겠네요. 등산로가 내려가면 마이너스 나오겠죠. 등산로가 이렇게 가파르게 썰매를 타고 아니죠 노점회장 경사가 심해. 근데 여기에서 시간이 이만큼 2초가 지나는 동안 10m나 붕 떨어졌어. 10m. 우와 재밌겠네. 근데 실제로는 더 재밌는 여기서까지 오다가 극경사로 벼랑에 추락한 이런 눈썰매장이 있다. 그럼 똑같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와 나는 2초 동안 10m 내려왔어. 근데 실제로 이거는 완만하게 내려오는 재미난 눈썰매. 이거는 죽다 살아나는 눈썰매장.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하지만 평균 변화율보다 X의 변화량에 대해서 Y의 변화량. 마이너스 10m 내려왔다라고. 이해됩니까? 용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산하세요는 나중 문제고.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다.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념 어프로치 보게 되면, 자, 이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색자 안 보이네요. X의 변화량이 1에서 2까지를 물어봤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델타 X가 1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함수값의 차이가 3, 델타 Y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는 뭐가 되겠다? 증분, 델타 X분의 델타 Y가 3이겠구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세요.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에서 Y의 차이 4 빼기 1, X의 차이 2 빼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증분을 기울기가 3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아깝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붕 둘러서 이까지 왔지만 결국 1초 동안에 3만큼밖에 못 올라간 것과 똑같은 결과죠.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쓸 때 있죠. 쓸데 없으면 안 배우겠죠. 그렇습니다. 평균 변화율이 이렇다. 또는 평균 변화율 구하세요는 그 두 점 X 좌표에서의 기울기를 물어본 거랑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뭐가 뭐야? 오늘 여기서. 얼마나 쉬운데. 오늘 미세하다 할 때 미자를 쓰기 때문에요.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미. 분은 가루분자 생각하면 돼요. 아주 잘게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적분은 여러분 적금 수혜랄 때 배웠죠? 쌓을 적자잖아. 돈을 쌓는 게 적금이에요. 그렇다면 적분은 미분에서 열네 쪼개놓은 조각들을 합치는 게 적분이 되겠죠. 쌓아야 쪼개서 뭐 쌓습니까? 쪼갰다가 쌓았다. 그렇지. 필요한 게 딱 한 게 있어. 누가 만든 거예요? 멀리야. 라이프니츠랑 뉴턴이 만들었죠. 뉴턴 좀 맞아야 돼. 미분 쓰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어디 있을 것 같아? 공학. 아니야. 뭐 대학 갈 때. 대학 가고 나면 쓸 일이 없어. 진짜 기계안 쓰. 현실에서 내가 딱 한 번 쓴 적이 있는데 주유소에서 알바하고 있을 때. 아, 지금 일이고 그냥 현실에서 이게 일이고 너희들한테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로서. 기계한테 쓰잖아요. 안 써. 네가 기계를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한민기 신입사 너 미분을식을 가지고 기계의 각도를 계산해서 기계를 구해와. 누가 그래? 저기 대우정밀 가서 A387 기계 사와. 그러지. 누가 네한테 미분 각도 계산해갖고 이런 변화율을 가지고 이거 이런 성질을 가진 기계를 설계해서 사와 그러겠어. 대학교에 쓴다는데. 교수에서 어디 있어요?
주유소에서 옆에 알바가 물어보더라고. 63빌딩에서 떨어지면은 몇 초나 걸릴까? 그래서 암산으로 적분해갖고 대충 몇 초 정도 걸리겠네. 이렇게 그럴 때 한번 써보고. 오, 맞지 않나? 쓸 일이 없어. 떨어질 때. 이과 가면은 대학에서 쓰긴 써. 근데 그거 못 쓴다고 뭐 크게 문제 될진 않죠. 학점 좀 안 좋을 뿐. 문제 알고. 일하는 사람 지식 잘 안 되는데 뭐 학점 잘 받으려고 고생하면 뭐해. 푸드 들어가는 회사에서 거니까. 학점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 들고 오라요.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 성적증명서 필요로 할걸? 걱정하지 마. 어차피 대학교는 뭘 가야 돼. 그래. 일단 가야 돼. 가야지 뭐 하든가 말든가. 가야 미분을 뭐 써먹든가. 손들어 교수님 미분 다시 공부하지 않나요? 저 열심히 잘하는데 하여튼 이상 헛소리 할 수 있고 오늘 수업 그렇죠 12시까지 한다 헛소리 하는 자 보겠습니다 미분 계수 보겠습니다 그럼 잘게 쪽에는 계수라고 합니다 잘게 쪽에는 방금 우리 잘게 안 쪼겠죠 예를 든 게 10초 단위로 쪼겠잖아 그렇다면 잘게 쪽에는 계수 한번 봅시다 자 함수 fx가 또 있습니다 fx가 있습니다 fx가 있어요 x가 a에서 아까 예를 든 게 10초를 변했는데 10초인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델타 x만큼 변했어요 함수값은 요 놈에서 x가 요만큼 변했으니까 요 놈에 대한 함수값에서 요 놈에 대한 함수값까지 변하는 게 델타 y단 아까 했던 부분이고요 x의 변화량 델타 x라고 변했죠 그런데 아까 10초라고 했던 부분을 10초라고 했던 델타 x가 아주 작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게 그 유명한 극한이죠. 여러분이 다 배운 완벽하게 이해를 한 델타 x가 아주 작아져요. 이거 풀이하려고 여러분 극한 배운 겁니다. 델타 x가 작아진대 시간이 자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있어. 아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친구가 너 등산 얼마나 가파른데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아주 작아지면 여기서부터 0.1초 만에 여기까지 가죠. 그럼 결국 이 점에서 바로 옆에 점까지의 경사라는 것은 이 지점에서 뭐하고 같을까? 접선하고 같지 않을까? 맞죠? 예. 맞겠지. 맞다. 다시 등산로가 이렇게 생겼어. 내가 여기를 지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너 0.001초 만에 얼만큼 올라갔냐? 라고 물어보니까 말하기 애매하죠? 그러니까 욕하겠지만 0.001초 만에 얼만큼 올라가는 바로 옆에 점입니다 요 점이랑 옆에 점이랑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이 경사 이거는 뭐다? 이 점에서 접선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 다음 여기 가파른데 헤헷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0.001초 만에 얼마나 올라갔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옆에 점 요 둘에 있는 경사 이게 아까 우리가 평균 변화율 개념이었잖아 네. 두 점의 기울기죠 그러면 막상 점 두 개를 나란히 찍어보니까 오!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비슷한 걸?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구간이 너 아까 10초 동안 얼마 올라갔어? 이게 아니라 0.001초 만에도 얼마나 올라갔어? 이런 개념이 된다면 이 부분은 뭐가 되겠다 이 부분은 그냥 수식으로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델타 X가 0 구간이 아주 좁아진다면 그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간 변화율 아까는 뭐였습니까? 평균 변화율 구간이 길었을 때 평균 변화율 이번에는 델타에서 간격이 점점 작아지니까 뭐 한 점이 되죠 어느 점이 됩니까? A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주인공입니다 해서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다 드디어 미분의 글자 나오네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과 미분은 같은 글자입니다 쉽죠? 순간 변화율과 미분 계수는 같은 말이고요. 순간 변화율은 뭐다? 이 지점에서 델타 X가 아주 작을 때의 기울기 물어봤는데 이 두 지점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왜?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그래서 기울기, 점에서 기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는 A가 주인공이라 했으니까요. F'이라고 읽을 겁니다. A에서의 미분 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F'A라고 합니다. 간단하네요.
자, 이건 한번 적어볼게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쪽 방법 1쪽을 위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가 x제곱이라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2에서부터 만약에 3까지 평균 변화율을 물어본다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물어봤다면 2에서 3이라 했으니까 3 빼기 2에서 함수값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면 5라는 기울기를 말해줄 수 있다. 맞습니까? 네. 2초에서 3초 될 때마다 등산 얼마나 했냐 그러면 나 5m 올라갔어. 2초에서 3초 될 때마다 나 5m 올라갔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를 구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분계수 식이 어떻게 되더라? 자, f'2라고 기호로 표현을 하자라고 했고요. 리미트 델타 x가 아주 작아진다 했습니다. 간격이 작아져. 분모에는 뭐를 적어주더라? 델타 x를 적었고, x의 변화량이니까요. y의 변화량. 2에서니까요. 2 더하기 델타 x를 함수에다 집어넣었더니 제곱입니다. 왜? 함수가 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빼기. 시작점 2의 함수가 2의 제곱이다. 이런 뜻이죠. 이걸 구해보자 라는 거죠. 자, 리미트. 델타 x에 대해서 전개하면 2제곱, 2제곱 없어지고 나서요. 4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남습니다. 델타 x로 나누고 나니까 리미트에 4 더하기 델타 x만 남죠. 그런데 델타 x가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0으로 가죠. 그렇다면 함수의 극한에 의해서 이게 0으로 가니까 뭐만 남겠다? 4만 남겠다. 이게 우리는 뭐를 구했나요? 함수 fx의 x제곱, y는 x제곱의 x가 2에서의 뭐를 구했나요?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 또는 이 점에서의 경사를 구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2를 싹 지나고 있을 때 친구가 전화와서 너 경사 얼마나 가파른 등산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의 경사는 얼마다? 4인 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잖아. 이런 의미입니다.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 구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점에서는 등산할 때의 경사가 4나 된다. 예를 들어서 1초면 3m 올라가는 가파른 데를 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미분계수 순간 변화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쉽죠? 그래서 대표 유형을 봅시다.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풀이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산수니까요. 밑을 보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뭐게 갈 길이 머네. 자, 델타 x 델타 평균 변화를 보겠습니다. 함수는 주어져 있죠. 위에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fx를 x제곱이랑 mx 더하기 n이라고 주어져 놓고 나서 델타 x 델타 평균 변화를 물어봅니다. b-a 여기도 fb-f 이걸 바로 대입을 할 겁니다. fb 대입을 여기다가 b를 대입했더니 이렇게 되고 a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n은 서로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b제곱 a제곱 묶어서 합차로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m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합차 정리하고 나면 이게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건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합니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미정계수, 아니 평균 변화율. 들은 거 단어 세 개밖에 없는데. 미정계수. 근데 저기 왜 제곱해요? 미정계수. 미분계수. 미분계수. 어디를 제곱한다고? 아니 나 C 델타 C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저 1번. 이거? 네. F에다 대입을 한 거지. 이 값을 F에다 대입을 한다. 아, 여기다가 여기 Fx에다. 자, 두 번째. C가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를 갖을 때 C를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집중.
시점이 주인공이에요. 시점에서. 시점에서 아주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X 좌표는 C에서 아주 조금 더 나간 X의 변화량은 델타 X, Y의 변화량은 그 C에서 아주 조금 더 나간 데 대한 함수값, 그 다음 C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됩니다. 요 FX에다가 대입을 해서 쭉 식을 적어보면 여기가 좀 길죠? 제곱 MN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C 더하기 델타 X의 함수값입니다. 여기는 C만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 뺄 것 빼면 아까 N 없어졌고요. 그 다음 전개해서 C제곱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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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남고요. 델타 X를 약분을 하죠. 약분 약분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델타 X가 0으로 간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0으로 갈 것이다. 남는 거는 델타 X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남는 거겠죠. 그래서 F'의 C, C점에서 경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 C 더하기 M이다. 뭐 별 의미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는 뭐 자동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EC 더하기 M이 평균 변화라고 같다. 그래서 나란히 1번과 같아지는 지점 찾아보니까 C는 AB의 중점이더라 라는 거. 지금 여러분 봐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미분 활용 중간 정도 가면 이 공식 굉장히 자주 씁니다.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지금 외우라고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산술 평균 뭐 그렇게 봐도 그냥 중점, 그냥 중점.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볼게요. Y는 X제곱 그려보겠습니다. 붕. 자,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랑 평균 변화율은 이렇죠? 예.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등산로의 점은 어디에 있을까 하면 접선. 여기 접선 요거에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이 지점의 X좌표가 A가 되고 이 지점의 X좌표가 B가 된다면 등산로가 같아지는, 여기 아니라 여기 할게요. 여기는 중점이란 이야기예요. 중점에서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과 중점에서 기울기는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알 리가 없습니다. 이 지점과 이 지점의 평균 변화율이 이렇다. 눈으로 볼 때 계산이 가능하고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다 그러면 이거랑 나란한 평균 변화율을 가지는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지점이 뭐냐 그러면 AB의 중점이란 이야기예요. 2차 곡선에서. 예. 가팔라도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잡아서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순간 변화를 가지는 점 이렇게 하면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대해서 중점이다. 중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데 지금은 중요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가벼운 주제로 한번 가봅시다. 옆에 개념 38 기하학적 의미. 이거는 방금 설명에 다 들어있었던 내용이라서 읽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한 드립 치지 말고. 자, 봅시다. 미분 계수가 뭐다? 이 그림에서 방금 했던 이야기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거기서 기울기였고요.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였습니다. 미분계수는 뭔가? 미분계수는 아까 등산 이야기할 때 그 구간이 아주 짧아지니까 뭐가 되더라? 뭐가 되더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 그러니까 F'A다. A에서의 미분계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 이거를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점이 A가 여기 있고요. 델타 X가 좀 길어서 델타 A 더하기 델타 X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 이 부분에 대한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었죠. 맞죠? 그런데 이 구간이 델타 X가 작아지면 델타 X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요게 평균 변화율이 되고요. 델타 S가 더 작아져서 여기 오면 요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되고 델타 S가 더 작아져서 여기 오면 요 기울기가 되고 점점 0으로 가까워서 여기에 딱 달라붙으면
이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진다. 미분계수와 순간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는 다 동일하다. 같은 말이다 라고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접선의 기울기다. 김태희가 결혼했는데 내가 지금 접선 기울기나 떠들고 있어야 되고 슬픈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슬퍼. 아이린. 뭐? 아이린이랑 결혼할게. 아이린? 네. 누군데? 연예인이 아이린. 결혼해? 아이린도 네 수술한 거 알아? 아이린 키 작대. 아이린이 누구? 이뻐. 얼굴 이쁜 초등학생이라. 실제로. 초등학생 결혼하려고? 그래, 그렇게 이쁜 초등학생이. 자, 특강 39 보겠습니다. 네이크타이 너무 많은데? 끝까지 가야 되니? 네? 이 단어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이크타임 없어요? 브레이크타임 뭐예요? 지금 2분 남았네요. 노 브레이크타임. 안 되는데요. 브레이크타임은 해요. 끝까지 해요. 자, 미분계수를 이용한 그러면 잠시 휴식했다 끝까지 가는 거. 자, 39 미분계수량 극강을 계산. 이거는 극한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가죠. 그건 아닌가. 이게 여러분의 한 작은 소단원을 차지할 텐데. 뭐 양 실화가 이거. 20쪽을 20쪽.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극한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F'X의 F'A의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F'A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아까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델타 X라는 시간이 아주 짧아질 때 X의 변화량이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놈이 0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딱 요겁니다. 분모의 뭐가 x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등산을 얼마나 더했지는 그 시간에 따른 함수값에서 결정을 해줄 텐데 함수 f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 해도 상관없고요. fx가 델타 x가 여기에 정확하게 요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함수값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주인공이니까 변하지 않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A는 이거랑 같습니다. 당연히. 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F의 델타 X가 여기랑 같아야 되고 여기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F'A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걸 여기에서 보면 네모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 네모 있죠? 델타 x 자리에. 여기 네모 있죠? 델타 x 자리에. 여기 네모 있죠? 델타 x 자리에. 이 세 개가 같아야 되는데 손댈 수 없는 게 한 개 있습니다. 변화를 줄 수 없는 게. 저요. 괄호 안에 있는 이거는 변화를 못 줍니다. 저거 말한 거 아니지? 이거 아니겠지? 저거 말했지. 이 두 개는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K라고 한 거를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H를 바꿀 수가 없어요.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면 분자 분모에다가 여기에 2를 곱하고 분모에 2를 곱했으니까 밖에다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2H가 뭐가 됩니까? 2H 전체가 델타 X 자리에 위치를 하고요. H가 0으로 간다나 2H 0으로 간다는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분모는 H인데 분자에는 뭐가 괄호 속에 KH가 있네. 그럼 여기에다 뭐를 곱하자? K를 곱하고 바깥에 K를 곱해주면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주인공 어디 있나요? 여기 주인공 있죠? A. 그럼 이 네모가 뭐가 되겠다? F'A가 된다라는 거죠. 왜 이거랑
현재는 다르지만 H가 0으로 가는 거는 KH가 0으로 가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아졌으니까 X 프라임 A라고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K 곱하기 F 프라임 A다라고 둘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거를 단순화시키면요, 분자에 있는 K는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적어볼게요. 근데 결국은 저 밑에 거랑 바로 안에 거랑 밑에 거랑 같이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리미트에 H가 델타 X를 줄여서 그냥 H라고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H분의 F에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다. 이거를 극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가 3이 있죠. 여기에다가 3을 해주면, 밖에 3을 해줘야 같잖아. 예. 여기까지가 뭐다? F 프라임 A니까 3F 프라임 A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3F 프라임 A는 결국 이 여기 있는 3이 밖으로 나가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H가 0으로 갈 때 2H에 F에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는 F'A 앞에 이 2의 개수가 분모로, 3의 개수가 분자로 가는 거랑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알리가 있나? 근데 같아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증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요 식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풀고자 하는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 f에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를 식을 정리를 할 텐데 2를 밖으로 잠시 보냅시다. 이렇게. 여기 이제 3H랑 같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뭐가 필요하나요? 3H랑 같게 만들기 위해서 3이 필요하죠. 그럼 분모에다가 3을 곱하면 위에도 3을 곱해야 되겠죠. 2분의 3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H 여기에 F에 A 더하기 3H 마이너스에 FA.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겠다? F'A죠. A죠. 그래서 2분의 3 F'A가 된다. 2분의 3은 뭐지? 여기 있던 원래 있던 숫자가 밖으로 튀어나간 거랑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죠. 계산 결과가 맞습니까? 네.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리미트 AH에 근데 저것도 같아야 된다면서. 그런데 2H가 0으로 가나 3H 0으로 가나 H 0으로 가나 같은 말이야. H가 0으로 가면 3H도 0으로 가겠죠. 네. 여기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바꿔주면 돼요. 네. 굳이 안 적어도 상관없고.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고 결론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결론은 저거 앞에 거랑 저거 앞에 게 그거 아닙니까? 대명사만 저게 적으면 저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저래 되죠, 요래 되죠. 이 밖으로 나가는 이 두 개. 그러니까 결론은 그건 아니지. 한 번 더 어리버리들을 위해서 OH F에 A 더하기 4H 마이너스 FA는 숫자가 밖으로 나가서 F'A가 F'A. 된다. 아, 이런 의미죠. 왜 그렇게 되는가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결과도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 이번에는 델타 X가 아닌 그냥 바로 차이로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내려야 되네요. 자, 이번에는 B-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X 대신에 B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원래 여기는 구간에서 B, B가 있었고요. B라는 구간의 경계가 A로 다가가게 되면 간격이 좁아지죠. 이게 H가 0으로 간다와 같은 의미를 띠잖아. B 대신에 뭘 적었느냐니까 X라고 해놓은 거예요. X가 달려갈 테니까. 자, 그렇다면
방금 위에서 온 거하고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괄호 안을 손댈 수가 없어요. 괄호를 손을 못 댑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x제곱이랑 a제곱을 끄집어내거나 변형을 하거나 숫자를 곱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분모에 똑같은 걸 만들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x제곱 이걸 네모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네모랑 동그라미를 변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 거냐 그러면 리미트에 f의 x제곱 마이너스 f의 a제곱이라 그러면 요 밑에 뭐가 네모에 해당이 되는 x제곱과 네모에 해당이 되는 a제곱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미분계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짜로 여기에다가 그 분모에다가 뭐를 곱했나요? x 더하기 a를 곱했으니까 분자에 x 더하기 a를 해주면 현재 맞죠? 그럼 요 부분은 극한 형태의 미분계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서 주인공은 이놈이죠. a가 아니라 a제곱이잖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기 가로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a가 아니라 제곱이 들어있죠. 그럼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주인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x가 a로 간다 했죠. x가 a로 가면 이 부분은 뭐가 될까? x가 a로 가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2a로 극한이 수렴하고요. 이것도 수렴하죠. 수렴하니까 각각 계산해서 뭐라고 적었냐면 2a랑 f'a 제곱이다 라는 형태로. 이해가 되려나? 예. 기울어만 보면 잘 안 와닿을 것 같으니까 재미난 대표형을 보도록 합시다. 보기만 해도 재밌죠? 네. 자, 1번 볼게요. 우리의 미분계수는요 항상 플러스 기준입니다. 내가 아까 등산을 하는데 10초 가는 동안 20m 올라갔어라고 했죠. 델타 x는 양의 값을 가져야 돼요. 예. h가 0으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이너스 h죠. 그런데 괄호 속은 손댈 수가 없잖아. 그렇죠, 선생님. 그렇다면 밑에다가 마이너스 h를 적어주고 밖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마이너스 음수잖아요. 그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작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같아졌으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 주인공이 있네요. A. 그래서 이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의 F'의 A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여기는 더하기는 맞는데 H제곱이 있네요. 괄호 속은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H를 해주고 밖에 H를 했는데 여기는 수렴합니다. 근데 얘가 어디로 가나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죠. 그러면 미분계수가 존재할 뻔했는데 0으로 가버리겠죠. 됐나요? 예. 존재 아니에요. 아, 0이라고 그냥 극한값이 존재 안 하는 게 아니라 0으로 수렴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식이 좀 길텐데요.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필요하죠. FA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F의 A 더하기 4H에 주인공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FA 해주고 여기까지 참 분리를 할게요. H 그 다음에 빼기 F의 A 더하기 2H에 리미트 마이너스의 FA 분의 H. 자, 그러면 마이너스 FA랑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FA랑 서로 공짜로 더해주고 빼준 거잖아. 네. 이제 이 식은 앞에 식하고 같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는 뭐가 될까? 4를 적어주고 4를 적어준다 해도 되고요. 앞에 계수 4가 있으니까 뭐랑 같겠다? 4 F'A가 되고 빼기 2F'A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에 F'A가 될 것이다. 미분계수에 대한 단순한 함수 극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쉬운 거 몇 개만 연습 한번 해볼게요. 1번 바로 한번 3이 보이네요. 3F'A죠.
3번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3승이 되는 순간 밖에 두 개가 필요하죠. 0으로 갑니다. 근데 H가 0으로 가. 얘는 수렴할 텐데. 0. 0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죠. 예.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네. 이 부분 식을 다시 적으면 F의 A-2H의 마이너스 FA의 리미트의 H 적으면 밖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야. 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이 마이너스랑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갖다 줬으니까 2에 F 프라임의 A다 이런 게 되겠다라는 거죠. 맞나요? 네. 4번 한번 적어볼게요. F의 A-2H의 마이너스 FA 2H 빼기 2H의 F의 A 더하기 H-FA. 여기는 마이너스 FA,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FA. 이제 식이 맞아 떨어졌죠. 네. 그럼 이건 조금 단순화 시켜봅시다. 여기 숫자만 보자. 여기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있죠? 그럼 요 부분에 요거 적어주면 이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 빼기. 네. 여기 보니까 뭐가 있나요? 2분의 1 있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는 결과. 아, 마이너스 2분의 3 FA다. F'A이다. 이런 형태로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지 숙제 하다 보면 감이 좀 올 겁니다. 이번엔 A가 아니라 2라는 데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여기 첫 번째 식에 여기는 손댈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럼 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X-2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x-2만 남기고 이걸 옆으로 보내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요놈이랑 요놈 같아졌고 요놈이랑 요놈 같아졌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됩니까? f'의 2다 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 x가 어디로 간다? 2로 간대요. 그럼 이건 어디로 갑니까? 4분의 1로 가겠죠. x가 2로 간다 했으니까. 그 다음 F'2를 이제는 주어놨습니다. 4라고. 그래서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안되면 안되는데. 그 다음 두번째, FX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수렴하면 역수에도 상관없겠죠. 그렇다면 이 식을 다시 적어보면 X가 2로 갈 때 X-1 개만 더 밑으로 보낼게요. 본분수 계산. 밑에 X-2에 여기에는 Fx 빼기 F의 2. 분자에는 뭐가 남아있나요? 1 적고 여기 다시 적을게요. X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4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F'이죠. 그래서 결론은 F'2에 여기에다 2 대입하니까 4 12가 되고 F'2가 4라 그랬으니까 3이 된다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자, 3번 자, 이것만 쳐다보면 fx 앞에 2가 있든 말든 fx랑 작은 f2죠. 네. 그럼 2로 묶어내고 f2가 있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를 좀 정리를 합시다. 2의 fx에 마이너스 2의 f2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이 부분은 나중에 x-2로 나눌 때 미분계수의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제는 공짜로 2f2를 해줬으니까 더하기 f2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더하기 2의 F의 2 마이너스 X의 F의 2
여기에다가 x-2를 해주자. 이제 식이 분리가 되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2의 f'2죠. 자, 이것은 f2로 묶어내면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마이너스 f2로 묶어내면 서로 약분이 되죠. 적을까요? x-2의 x-. 약분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4 빼기 2. 3번 형태가 뭐 아마 뭐 시험 지문. F2가 왜 2요? 책 좀 읽어봐. 시험 치면 분명히 물어보긴 물어볼 텐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진짜 1, 2, 3번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점수 주는 문제 수준일 거예요. 기본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이구, 재밌다. 지금 이 수업을 나중에 들으려고 기다리는 혜수가 얼마나 궁금하겠어. 자기는 끝까지 공부하려고 그렇게 알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렇죠. 계속 마이크를 들려서 여기까지 이러면 공부하려는 혜수의 마음을 꺾으면 안 돼. 아니죠. 자, 이 페이지가 뭐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단독 문제가 나올 거고, 태현이 정신 차리고. 미분 정의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미분 정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 문제 한 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 네 종류 정도의 유형으로 많이 접근을 좀 해봐야 돼요. 태현이 정신 차리고, 정신을 잃어가는. 수술할 때 그 긴장감을 느껴봐. 마취주사가 다가온다 생각하고 정신 차려봐. 자, 지금은 강조해도 예제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적분과도 또 나오고요. 계속 나오고, 하여튼 뭐 엄청 중요합니다. 풀어볼게요.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 fx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함수 fx는 어떤 이런 성질이 있대요. 그냥 이런 주어져 있는 이런 성질을 항상 만족한답니다. 모든 실수 x와 y에 대하여. 왜 이 힌트가 있을까? y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는 y 자리에 h를 넣어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식에다가 y에다가 h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f에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는 f h 마이너스 3x h다. 지금 이 말과 같다라는 거야. 이 힌트 준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항상 0을 먼저 대입을 해봅니다. 특이한 경우에는 1을 대입을 해보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 0이 아닌 걸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시작하면 0부터 대입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f0가 필요하거든요. 이 식에다 0 대입합시다. f의 0은 x에도 0 대입하고요, y에도 0 대입하고, 3, 0, 0 끝이죠. 그럼 이거 빼고 나니까 뭐만 남습니까? f0이 0이다 라는 사실이 힌트죠. 이 두 개가 기본입니다. 이라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힌트가 있네요. f'0이 2다. 주어져 있는 새로운 힌트죠. 이 힌트를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도함수 정의에서 보면 f'a는 표현할 수 있는데, 태훈이 정신 차리고, 0은 뭘까? a 자리에다 뭐를 집어넣나요? 0. 0을 대입하죠. 그럼 0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리미트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여기에 뭐가 적히나요? 0 더하기 H 자리죠. 근데 0 더하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H 빼기, 여기 뭐 적나요? F0. F0이죠. 근데 F0을 여기서 구해놨잖아. 0. 0이죠. 맞나요? 이게 뭐다? 2가 된다라는 힌트입니다.
결론, 0을 무시하면 h분의 f'h의 극한이 2라는 힌트를 우리는 이렇게 주어놓은 겁니다. 세 개 힌트를 다 정했죠. 태현이 잔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구할 거 한번 볼까요? f'2 한번 구해봅시다. 문제입니다. q. f'2는 정의에 의해서 뭐가 되나요? h분의 f의 2 더하기 h 마이너스 f2 맞습니까? f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x제곱인지 x3승인지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는 뭐를 알고 있느냐 그러면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힌트를 알고 있어요. 인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위의 식에 2를 대입하면 분자가 어떻게 바뀔까? fh 그대로고 x 대신에 2니까 6h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x에다가 2 넣은 거라고. 여기에다가 x에다가 2를 넣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힌트에다가 이거랑 요거를 비교를 했더니 x에 2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었다고. 위에 요 부분을 이렇게 적었다고. 맞죠? 그 다음 불리합니다. 왜? 우리는 리미트 h분 fh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나누니까 또 뭐가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6만 남죠. 이거 뭔가요? 여기 있잖아. 그래서 2-에 6. 어렵지. 미분, 예, 태현이 잔다. 정지하리고. 미분이 정인데. 이걸 아는 게 미분을 아는 거의 시작이죠. 극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식이 이렇게 단순하게만 안 나옵니다. 복잡하게 나와요. 미분 정의. 앞으로 이 형태를 F에 X 더하기 Y는 FX, FY, 뭐시기, 식, 이거를 미분 정의 문제라고 이름을 계속 부를 텐데, 미분 정의 문제에서 어떻고저쩌고, 미분 정의 문제에서 어떻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냥 중요, 완전 중요, 완전 중요. 이제 뭐 풀이는 다 있으니까요. 한번 내볼게요. 자, 이거는 나름 난이도 있는, 이건 좀 쉬운,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 힌트를 보는 순간 y 대신에 뭐를? h를 넣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f의 첫 번째 힌트 한번 정리해 봅시다. f의 x 더하기 h, 편의상 x도 넘길까요? fx는 y 대신에 h 넣고 다시 적읍시다. h 더하기 xh 마이너스의 2다. 됐나요? 두 번째, 0 대입하라 그랬죠. f0은 f0 더하기 f0 0 빼기 마이너스의 2. 이거 빼고 나니까 f0이 뭐가 됩니까? 정의 차리고 칠판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 아까 뭐였나요? 0? 리미트 h분의 f의 h죠. 근데 아까는 f0가 0이었는데 이번엔 0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2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이것이 뭐다? 마이너스 1이랍니다. 세 번째 힌트가 정리됐고요. f'3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q. f'3을 정의대로 적어보면 리미트에 h0으로 갈 때 f의 3 더하기 h 마이너스 f3의 h인데, 이 분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죠.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하자? x에다 뭐를 대입하자? 3을 대입하자. 그래서 3을 대입했더니 이 식이 이렇게 돌아와서 h분의 fh 마이너스를 먼저 적을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xh. 여기 분리하고 싶죠? 왜? 왼쪽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리를 하니까 리미트 h분의 fh의 마이너스 2 더하기 h 약분하니까 x만 남잖아. 이거 뭔가요?
아, X가 아니라 3이죠. X 대신에 3 대입했잖아. 그럼 이게 뭐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 해서 2가 된다. 이렇게 두 문제 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저기서 저기 왜 F 프라임 합이에요? 왜 F 프라임 3이냐라고 물으면 F 프라임 3을 구하세요라고 했지. 예. F 프라임 3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도함수의 정의잖아. 미분계수의 정의죠. 그래서 분자 대신에 이 힌트에다가 x에 3을 대입한, 여기 x에다가 3을 대입한 놈을 분자 자리 여기다 적은 거라.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까지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적고, 여기 3h니까 h 약분하니까 3만 남고, 이거는 여기 힌트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에서 2가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숙제 일단 지정하고 다음 시간에 미분 정의 문제를 좀 골라서 여러 개, 이거는 반드시 익숙해져야 돼요. 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일단 유제는 뭐 여기까지랑 RPM 숙제 지정하고 마무리합시다.